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몸에 좋은 건강식 많이 챙겨 드시고요. 종환신당도 많이 바쁘고, 기도 많이 다녔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블라인드 사주를 보셨는데요. 그때 뭐 별로 안 좋게는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또 많이 또 갑자기 또 화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사주를 적어서 가져왔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이분은 근데 딱 들었으면 뭐냐면, 일단은 머리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비상해. 그리고 배운 것도 많다 그러고. 지금, 근데 알지 못하게 이분이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남녀노소 할시 없이. 지금 거의, 근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기고만장하고 있다 그래. 어? 자만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요. 어? 지금 이분이 굉장히 자기가 지금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위치가 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를 건들 사람은 없다. 그리고 뒷배경에 뒷백에 뒷 흔들어 놓은 게 백이 너무 많아. 어? 쉽게 따지면은 이 자리까지 가게 이 정도까지의 인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백이 너무 강해. 어? 뒷배경이 이분을 밀어주는 어? 뭐 정치계라든가 뭐 검사 쪽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뒷배경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억지억지해서 이 자리에 간 거는 맞습니다. 어? 이 정도까지 위치는 아니야. 법무부 장관까지는. 근데 억지억지해서 갔어. 근데 이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인기가 또 많아. 그리고 머리도 똑똑해.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죠. 참길 가다가도 바위가 있고 뭔가 넘어질 것 같으면 이분은 그걸 싹싹 피해가. 그래서 아직까지 위씨가 크게 난게 없는 거예요. 어? 분명히 위씨 될게 있는데 그걸 싹싹 피해가. 그게 뭐냐면 뒷배경이 좋아. 백이 좋아. 지금 비리될 게 많다니까 터지면 이분 한동훈 씨 자만하지 마세요. 그 언제 터질지 몰라. 어? 근데 지금 뒷배경이 좋고 백이 좋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비리는 그냥 이거 서류 있죠? 이거 있다 보면은 그냥 덮어져 버려. 그게 뭐예요? 빼기 좋으니까. 야! 한동훈 건드지 마. 이렇게 돼 버리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예? 머리 똑똑하고 배운 거 많고 지식 있고 인기 많은 거 인정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근데 지금 너무 자만 떨면 안 돼. 어? 잠시만요. 여쭤볼게요. 야. 야, 이분 지금 어? 대단한 게딱 보이네, 하경에. 아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 그렇지만 보이고 들리는 대로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분 여자가 있습니다. 있어. 분명한 건. 어? 어디 집을 얻어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고 한 달에 몇 번이고 있어. 근데 한 명이 아니야. 두 명, 세 명으로. 어? 어린 애들로 있어. 어? 그리고 아주 그냥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난잡하네. 어? 아주 난잡하게 놀아. 어? 잠시만요. 아유. 근데 이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제일 잘난 줄 알아. 그래서 이슈 터질 것도 없고 나는 이대로 나가서 큰 것도 바라고 있어요. 큰게 뭐겠어요? 우리나라에 한번 내가 대통령도 될수 있다. 그런 야망도 갖고 있어. 어? 근데 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은 내년에서 내후년에 강한 이슈가 하나 터져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 예? 꿈은 다 각기 꿀수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오래 못 가서 탈로가 납니다. 어? 자만 떨지 말아라 해요. 응? 그리고 착한 척좀 그만해라 그래. 응? 근데 이분이 희한하게 인기가 있어서 운이 좋긴 해. 타고난 운이 좋고 인기가 또 있어. 그래서 조금 큰 거를 욕심낼 만한도 한데 조금 힘들다 그래요.
아, 왜 아이가 보이지? 어? 아이가 보여. 이분한테 우리나라를 정치를 맡기면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분명히 나중에 파동이 옵니다. 어? 지금 있는 자리도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내려와라 그래. 어? 피 같은 눈물 그만 국민들 흘리게 하고 사람이면 양심이 있으면 이제 떳떳하게 밝혀서 지금 있는 자리로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고 내려와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이런 말이 복잡하고 유흥을 좋아하는 사람이 무슨 법무부 장관이냐 그래. 기초도 안 되는 것이 배우면 다냐. 어? 아유 지금 완전히 그냥 뭐 X에서 살고 있네. 어? 피 같은 돈으로 국민들 이러면 안 되죠. 어? 아무리 똑똑하고 다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준다 그래도 이렇게 놀면 안 되지. 국민들 기만하지 말아라 그래. 양심 있으면 내려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라는 대로 크게 되진 않을 거예요.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 어? 그리고 하루빨리 조금 건강도 지금 예전보다 조금 쇠약해졌어요. 어? 이제 이거 뭐지? 왜 강아지 있잖아. 막 강동님 강아지 이게 막그 닦아주는 거.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오고 절로 가 가면 절로 가고 이런 따까리 그렇게 보여요. 화경으로. 어? 우리 저기 보면 약간 꺼벙이 비슷하게 너 일로 와봐 절로 해봐 이렇게 하면 따까리 하는 그런 걸로도 보여요 화경으로. 꼭두각시처럼 움직인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움직인다 그래. 어? 정치보다는 무구 사람 비호 맞추기 바쁘대. 높은 사람들 이러니 뭐 국민들이 어떻게 이게 경제가 피겠냐고요. 경기가 좋아지고. 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말씀은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이제라도 내려와라 그럽니다. 아, 정말로 이제 꼭두각시 그만하시고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한테 양보해줘서 정치 제대로 할수 있는 분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